오늘은 제가 헬스 초보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헬스용품 소개해드리고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그 헬스 보조 도구는 스트랩이에요. 트루스핏이라는 곳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담을 수 있게 이것도 들어있고요. 메인은 이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가성비 최고예요. 가성비 최고. 일단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난감해 한다고요. 어떻게 껴야 되는지, 뭐 이렇게 껴야 되는지, 이렇게 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일단은 껴보세요. 일단 딱 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육자 모양으로 돼요. 육자 모양. 그 다음에 손을 딱 끼세요. 껴서 이 긴 끈을 이렇게 잡고 쭉 당기시면은 고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줄이 엄지랑 검지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갔다 그럼 잘못 끼신 거예요. 엄지 검지로 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대도 똑같이 껴서 손 넣으시고 끈을 쭉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엄지 검지 사이로 딱 들어오게 세팅이 돼요. 오케이? 이게 일단은 손에 착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트루스핏 스트랩의 좋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는 지금 이거 새 거고 하나는 제가 일주일 동안 운동할 때 항상 썼거든요. 그리고 회원님들도 쓰게 해드렸는데 130을 내쓰고 허리 조심하세요. 예요. 나이스. 오. 오케이 됐어요. 플러. 자, 스트랩 감고 악력이 좀 딸려서 그런 게 있어요. 앉았다가 위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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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앞으로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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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이게 들린다니까.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손목 부위에 이 쿠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달고 당기면 이 손목에 압박이 있는데 이 손등하고 손목에 압박을 좀 덜어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트루스핏 써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이게 되게 실리콘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절대 안 미끄러져요. 옛날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쓰던 건데 보시면 여기는 가죽도 아닌 것이 비닐도 아닌 것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미끄러워요.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미끄러운데 이 친구는 안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아,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면 되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거, 찰 때 유의할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거를 손목까지 이렇게 완전 밀착해가지고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기잖아요. 그럼 손목이 빠질 것 같이 아파요. 좀 여유롭게 이렇게 돼서 이 겹치는 부위가, 이 접합부가 약간 손바닥 쪽 밑에 쪽으로 가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손목에 다 완전 꽉 채우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여유롭게. 그러면 얘가 잡아당기면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죠. 이 가성비 갑이에요. 요즘에는 매니아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그립을 많이 쓰시는데 가성비가 요즘에 너무 떨어져요. 제가 이거 처음에 살 때 6만 원대에 샀거든요. 이거 지금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18,000 원이란 말이에요. 부담 없이. 그리고 이거의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요즘에 워치 많이 차시죠? 지금 워치 차고도 제가 방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려면 이게 두껍잖아요. 워치에 걸려요. 워치 빼고 차야 돼요, 이거는. 자, 이제 이 사용법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바벨 있잖아요. 바벨이 맨손으로 잡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데 나중에 등에 힘은 남는데 이 손에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놓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 두 개 더 당길 수 있는데 못 하겠죠. 그럴 때 이 스트랩이 엄청 활용이 돼요. 방법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감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써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엄지손가락으로 처음에 약간 받쳐주고 바벨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넘어오겠죠? 넘어오는 거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아요. 잡고 그냥 대충 한 두 번 정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란히 되게. 그 다음에 손을 돌리고 이 스트랩은 가만히 있고 손만 가요. 다시 돌리고 손만 이렇게 가요. 한 번 더 돌리고 손만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엄청 조여져서 손을 이렇게 해도 거의 손을 펴도 얘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양쪽으로 보여드리면 자 저는 빨리 될 수 있어요. 항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돼요. 다 감겼어 벌써. 딱 감겼죠? 그 다음에 뒤로 왔잖아요. 한번 볼게요. 내려갔죠? 많이 하다가 손에 힘이 떨어졌어. 떨어졌죠? 원래 같았으면 놓쳤겠죠? 근데 얘 스트랩이 당겨주는 거예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도 팔꿈치로 이제 당기게 되는 거죠. 팔꿈치로. 이게 왜 그립에 힘을 빼고 팔꿈치로 당겨야지 등에 더 자극이 많이 오고 해당 부위에 자극이 많이 오냐면 손에 악력을 딱 힘을 딱 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 힘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1번 힘이 들어가고 등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를 힘을 걸쳐놓고만 얘가 있고 등으로 가면 등 먼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꽉 잡았다. 얘를 꽉 잡으면 벌써 팔. 그래서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에 힘이 안 들어가고. 팔로 당기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스트랩. 한 번 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양손으로. 자, 어떻게 알았죠? 엄지손가락 걸어놓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검지랑 중지로 잡아서 그냥 대충 일단 두 번 돌려줘요. 그 다음에 돌려서 팔만 가고 돌려서 팔만 가고 하면 이미 조여졌죠. 그 상태에서 들고 나와서 하면은 손에 힘이 없이도 그냥 등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턱걸이 할 때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고무예요. 고무하고 면이 만나니까 고무가 더 이렇게 밀착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감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영상에서도 이거를 다 감으면 이게 잘 안 되니까 한 번만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감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트루스핏은 여기 실리콘 처리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이런 고무 그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해요. 이 트루스핏게 이거는 잘 보세요. 실리콘하고 손이 만나니까 이게 더 밀착력이 좋은 거예요. 이 고무보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했죠. 검지 중지로 했죠. 대충 두 번 정도 감아요. 감았죠. 저 보세요. 얘는 고무가 있는데도 실리콘이 얼마나 좋냐면 얘가 더 먼저 감겨요. 이렇게. 와우. 그러면 손에 힘 놔두고 힘 뺐죠? 팔꿈치로. 얘가 되는 거야. 등으로. 쫙쫙. 손가락에 힘 없이. 오, 이렇게 조여져요. 그래서 손에 악력이 떨어졌을 때 스트랩이 잡아주면서 등 운동을 하나, 두 개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실패 지점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랩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구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꼭 필요해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스트랩 써보신 분들은. 근데 최장점은 이 실리콘 처리 그리고 여기 쿠션 좋은 거. 쿠션. 아,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랩풀다운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두 번 대충 마르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조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후. 후. 보시면 그립. 거의 힘 없잖아요. 얘 스트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길 수가 있죠. 당길 수가 있죠. 그렇다고 아예 그립을 놓치는 마세요. 얘가 좀 도와주는 역할이지, 아, 이렇게 그립을 놔도 되니까 팔꿈치만 당겨야 되겠다.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잡아주셔야 돼요. 손가락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후. 후. 하시면 되죠. 오케이? 오늘 이렇게 스트랩 사용법, 그리고 이 트루스핏 스트랩 장점, 그리고 특징 설명드렸고요. 오늘 제가 설명한 거 잘 활용해 보시고, 제가 이 스트랩은 링크 달아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Know it's on sight for this beef, you the type that'll sneak on the tight that'll start mine. Fear of God, it's the mark of the beast, like it's chalk in the street, black hoodie like the dark side. Better know it ain't sweet, like your mask on, speakers on 10 when I'm riding through the north side. Outside with a wrist, take a speed, better listen to me, get the running like the far side. Know it's hard, but I make it look easy. All black 750 my Yeezy, and we can't.